결혼식에 오려면 생처리를 타고 얼어붙은 자일로고스로 와야 하네. 참 예쁜 곳이지. 만나서 반갑군, 볼트헌터. 이미 알겠지만 나 해머라경은 모험가이지. 그리고 최고의 모험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 모험은 혼자보단 함께해야 제맛 아니겠나. 그래서 말인데, 엘리스티아가 하려는 말은 우리 결혼하기로 했단 거야. 그리고 당신도 결혼식 파티에 참석했죠. 웨인라이트와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어. 꽤 매력적인 작은 마을이지. 얼어붙은 황무지잖아. 바로 그거야. 이제 야술 사냥하며 툰드라를 달릴 수 있겠지. 맛있는 위스키 한 잔 들이키면서 불가에 따스하게 앉아있을래. 뭐 그런 이유로 이 매력적인 별장에 머물게 된 거야. 지역 주민들의 환대를 누리려고 말이지. 족수가 자라나는 걸 보긴 했는데 내 위스키에 손만 대지 않는다면 난 상관없어. 매력적이군. 어쨌든 총과 사랑, 족수가 있는 주말을 우리와 함께 보내세. 내 마음이 원할 게 또 뭐가 있겠어. 해머라, 웨인라이트. 지금 도착했는데 파티 같은 건 안 보이는 건 내 말 들리나? 조용하군. 파티는 직접 찾아봐야겠는걸. 끝났다.
이건 무슨 야수지? 그리고 어떤 사냥꾼이 해치운 거지? 플래너군. 저 사람이라면 파티 장소를 알겠지. 도와줘야겠군. 물러나! 난 지금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결혼식 폭죽 위에 앉아있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거야. 이런 웨딩 플래너에게 감히 덤비지 않는 게 좋아. 난 사랑을 맺어 주러 온 거야. 이를 위해서라면 수린도 감수할 각오가 됐어. 게이지, 정신 차려야 돼. 넌 이제 웨딩 플래너라고. 사람들을 하나로 맺어야지 쪼개는 사람이 아니야. 오, 당신 이쪽이야? 아,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온 건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시체 상태로든 뭐든 그게 웨딩 플래너의 소임이잖아. 근데 이름이 뭐야? 플래. 넌 파티를 할 준비가 되었다. 어느 방향이든 지시하면 그쪽으로 파티를 하겠다. 아, 그래. 난 게이지야. 전직 폴턴터, 현직 웨딩 플래너지. 해머락 씨가 당신 얘기를 해줬어. 우린 오랜 친구야. 난 해머락을 아주 좋아해. 일단 늦었으니 어서 움직이도록 하지. 브로셔에 의하면 매력적인 곤돌라를 타면 사냥 별장으로 갈 수 있다는군. 어서 가! 가면 세 개! 제길!
아까 그 미치광이 중 하나가 내 예약장을 먹었나 봐. 혹시 동반자 있어? 그래. 너의 야수와 내가 죽여도 된다고 허락한 사냥감의 시체다. 내 동반자는 테스트랩이야. 내가 직접 만들었지. 내 최고의 친구이고 트타늄 강화장검의 분자단위의 레이저 클러도 갖췄고 무엇보다 오믈렛을 정말 잘 만들어. 테스트랩만 함께 있어준다면 난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너무 다르잖아. 다만 과학은 예상적만한 곳이 없지. 나도 전에 똑같은 게 있었지. 언제나 환영이야. 뭐 시골풍이랄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자. 모터가 타버렸네. 아무래도 임시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아. 계획 따위 해봤자라니까. 전기를 다시 켜봐. 전기선을 따라가면 뭐든 나오겠지. 네. 해머락이랑 웨인라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상한 커플이지? 해머락은 위험해 보이면 뛰어든다 아인데, 웨인라이트는 나는 책만 읽고 오래된 갈색 물만 마셔 이러잖아.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는 결혼식장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내가 해냈지! 두 사람 다 여행전을 싫어했고 여기는 별 한 개 때는 의미조차 없는 것이거든. 지도에도 없고! 우와! 괴물 신체에서 나오는 열기로 모든 것에 전원을 넣고 있나봐! 진짜 천재네? 이제 얼마 안 남았군. 저 녀석 화가
쪽이다. 날 위해 뭔가 찾아냈다고. 배선을 엉망으로 만든 모양이네. 다시 돌려놓으면 곤돌라가 켜질 거야. 해머럭이 이 일을 부탁해서 정말 기뻤어. 다른 사람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 사실 나랑 데스트랩은 사소한 살인사건 때문에 현상 수배 중이야. 아주 작은 실수가 있었어. 나에겐 데스트랩뿐이야. 내가 필요한 것도 그것뿐이고, 심지어 마가리타 디스펜서도 있다고. 정말 완벽한 동반자지. 아이, 거기 사냥의 긴장감이다. 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서렴구마. 안녕하세요, 볼턴터 배달입니다. 우리 신랑들은 어디지? 세이지, 좋아, 아주 좋아. 아, 아주 좋아요. 큰 행사에 참여할 손님들이군요. 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예. 이봐 말라땡이, 당신을 보니 내 야수들이 불안해하잖아. 사죄드립니다. 저는 맨큐버스 블라드투스, 이 별장의 관리인이자 호스트입니다. 여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혹시라도 접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세요. 자네가 첫 손님이야. 초대받은 손님 중에서는 말이지. 해머라, 당신은 정말 재미있다니까. 이런 행사가 있는데 당연히 참석해야지. 클랩트랩, 너한테 맡길 매우 정말 중요한 웨딩 플래너 임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불가사의한 지식의 진주가 필요해. 내 부탁 들어줄 수 있겠어? 결혼식 성공 여부가 달린 중요한 문제야. 당신 나한테 지금 결혼 성공 여부가 달린 일을 부탁한 거야? 땅만을 넘어선 볼락걸. 다행이야. 당신의 중요한 날을 망치게 될 순 없지, 해머라. 잠깐, 웨인라이트는 어디 있어? 윈인 신경이 곤두서서 난리야. 내가 편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모든 게 완벽한지 확인하겠다고 사방을 뛰어다니고 있어. 그래도 파티는 계속되어야지. 이 얼어 죽을 것 같은 야생의 세계로 찾아와줘서 고맙군. 윈이가 곧 돌아오면 다 잘 될 거야. 그래, 그래, 멋진 축하 파티가 될 거라고. 좋았어, 웨딩 플래너 파워를 보여주지. 어서 파티 장식을 가져와, 볼턴터! 풍선이 좋을 것 같아. 멋진 사냥담으로 밤을 시작하도록 하지. 모두 여기 모여보게. 내가 썩은 바나나 하나로 헤레시안 슬리더조를 사냥했던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매우 활기찬 얘기가 될 것 같군. 아, 뭐라고? 이런 사냥을 하러 가야겠어. 밖에서 지금 당장. 사냥은 거절할 수 없거든. 당신도 이해하겠지? 이제 막 도착했으면서. 뭐 어쩔 수 없지. 바나나 얘기는 다음에 하세. 윈니를 보거든 추우니까 어서 돌아오라고 전해주게.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놓치고 있다 생각해서 멋진 웨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네가 사지 않으면 저기 살 거야.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귀중한 손님, 원치 않게 당신 계획을 엿들었습니다. 오늘 밤 마을로 갈 생각이라면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랑의 부탁을 도와줘야 한다. 급한 일 같다고. 당신에게는 도와야 할 의무가 있겠지요. 이해합니다. 만일 별장 밖으로 나가실 거라면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뭔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이를테면 저주랄까요?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별장이 당신을 그리워할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여자 들어오시지요. 목소리가 여기서는 조용하잖아. 왜지? 이 별장은 말하자면 대피소입니다. 당신이 빚을 갚기만 한다면요. 심장이 아직 뛰는구나. 자, 여기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들을 봤어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요. 글쎄, 과연 그럴까요? 싸울 준비 됐어? 난 지금 결혼식장 바깥에 있어. 당신도 와서 이걸 봐줬으면 좋겠어. 안녕. 지금 시간 수프에 갇혔어. 시간 수프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 전부 다 설명해 줄게. 이 사건은 아무래도 난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 왜 이상한 동작을 하는 거지? 춤을 멈출 수가 없어! 양원이! 좋아, 계속해라. 춤을 멈출 수가 없어! 셔츠를 잃어버렸나? 날씨가 추운데. 아, 난 셔츠는 못 입어. 그 복근으로 숨을 쉬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셔츠를 입으면 난 질식해서 죽을 거야. 그 복근을 자랑하며 짝짓기 상대를 찾으려는 것 아닌가? 자식아,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내 복근이 꽤 멋있기는 하지. 나한테 그렇게 취조하듯이 묻지 마, 알겠어? 난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매우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그만 가볼게. 그렇군. 그리고 난 자식이 아니다. 그래, 그렇겠지.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뭐지? 바닥이 용암이야, 용암! 바닥이 용암이라고! 착각한 것 같군. 이 바닥은 객관적으로 용암이 아니다.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바닥이 용암이 아닌 곳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용암을 찾는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대단한 괴물이지, 안 그런가? 괴물? 무슨 괴물?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정말 안 보이는 건가? 이봐,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있지도 않은 괴물 이야기를 떠벌리며 괜히 사람들을 겁주면 안 돼. 진짜로 무례하잖아. 그럼 이만. 알겠다. 그럼 이만이라고! 필요한 건가? 아,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멈출 수가 없어. 사는 게 죽이야. 이건 내가 도와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알겠어, 그래. 예. 하지만 혹시 돌아다니다가 친절한 늙은 마법사나 그런 게 보이면 이쪽으로 와달라고 전해주지 않겠어? 그런 자를 만난다면 아마 그럴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하겠다.
알겠어. 고마워. 그럼 난 그만 집으로 어떻게든 알아서 가볼게. 행운을 빌어줘. 난 운은 믿지 않지만 네 운이 좋기를 바라겠다. 안녕?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었죠. 아하. 어땠나?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도미노 하는 법을 배웠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나? 그게 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난 한 톤으로만 말하죠. 어쨌든 가볼게요. 나도 도미노를 배우고 싶군. 반갑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여기 누구야? 들어오라고 하고 싶지만 방금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거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신이 들어올 공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볼턴터, 딱 시간 맞춰 왔군. 꼭 도살장에 온 돼지처럼 신경이 곤두서서 말이야. 엘리스테어를 위해서라도 결혼식장은 완벽해야 해. 붉은 머리 글래머 웨딩 플래너 브로셔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싶었어. 이런 망할 문이 잠겼군. 이곳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오늘 밤 한숨도 못 잘 텐데.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야. 날 따라와. 볼턴터,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됐으니 하는 말인데 혹시 당신도 무서운 거 있어? 공포는 인간의 약점이지. 나는 그런 약점은, 그거 알아? 타피오카. 그런 질감이라니. 그건 반론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현실이니까. 내 공포는 그저 추상적인 것일 뿐이고. 엘리스테어는 모험을 좋아해. 대담한 모험이라나. 산을 오르고 정글을 통과하고 그 순간을 매분매초 좋아해. 그런데 그건 내 취향은 아니야. 가끔은 엘리스테어가 좀 더 활발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할 때도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서 가자고. 있잖아. 우리 들여보내줄지도 몰라. 도활! 곧 시작될 거야! 도망쳐야 해! 이상한 사람이군. 여기로 들어가자. 이걸 혹시 불법 침입이라고 하지 않던가? 불법은 아니지 않나. 그냥 들어가기만 한 거지. 그리고 어차피 돈도 이미 냈으니까 날 막으려고 해도 소용없어. 아, 날 위해 뭔가 찾아냈다고. 대충이 있잖아. 결혼식장은 여기보다는 나아야 할 텐데.
캠프스로 돌아가거라. 사냥 시작이다. 여신에게 보내주마! 어쩌면 이걸 해킹해서 이게 다 무슨 짓이람? 이름 이제 진짜 부셨네. 어차피 낡은 기술이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지. 저 소리 들리나? 세상에 마상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심장이 아직 뛰는구나. 아직 피를 흘리는구나. 심장이 아직 뛰는구나. 피를 흘리는구나. 다시 당신에게 날 바치겠어요, 내 사랑 엘레노. 나도 그래요, 내 사랑 빈센. 기디언의 부활도 우리 것이에요, 내 사랑.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가 새 속에서 겪는 고통은 바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사라질 거예요. 누구든 우리 길을 막는 자는 부서질 것이다. 우리 사이의 선자는 파괴될 것이다. 사랑해, 엘레노. 사랑해, 빈센트. 우리들은 영원하다. 비슷해도 박살낼 수 있어. 결혼식처럼 들리는 걸. 미리 준비해 놓은 걸 봐도 괜찮겠지. 또 잠겼어. 이것도 해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안 그래, 볼턴터?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라고. 둘은 둘로 기디언께서 우리의 유대를 먹고 다시 태어나신다. 사람들을 부덩이로 던지고 있잖아. 로브입은 겁쟁이들아!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줘! 이게 뭐지? 내 사랑, 바이오.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어요. 부활이 끝나면 놈들과 놀아줄 수 있을 거예요, 내 사랑. 이 벌레들을 처치해라, 본디드여! 완벽한 결혼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나도 기꺼이 싸우겠어. 올 시간이다. 자연스러운 것이지.
당하다니. 이봐, 이 달걀이나 빨아먹는 지옥 신도들 왜 직접 싸우지 않지? 이상한 옷이나 입고 먹히 새는 속임수를 뿌려대는군. 저것 좀 봐요, 내 사랑. 벌레들에게도 이빨이 있었군요. 당신이 맞아요, 내 사랑. 이렇게 즐거운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실이에요, 내 사랑. 이 망가진 그릇에게도 싸울 여력이 있었군요. 그럼 놀아볼까, 벌레들아. 안으로 꺾어주마, 이 허여멀겋고 말라빠진 녀석. 너희는 우리의 영속성을 파괴할 수 없다. 정돼 있어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새로운 육신, 이거면 충분하겠어. 이게 대체 무슨...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웨인 나이트. 내가 치유해주마. 널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신명을 내버려둬! 내게 두지 않겠어! 오, 이제는 이미 내 거다! 저기 마음에 들어. 아버지의 떨어져. 내가 다가가 오지 못할 것.
골칫거리 같아 보이는데 진짜 혼돈을 보여주자고. 있겠는데. 시간이 됐군. 아니었네. 계획은 좀 어그러졌지만 그래도 여기부터 잘 정리하면 되지. 일단은 해머락이랑 얘기하는 게 좋겠어. 케이지, 무슨... 세상에, 위니! 여기서... 나가... 여기에서... 볼트헌터, 대체 위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로브 입은 컬트 교도들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싸워서 이겼다. 웨인라이트는 안전해. 당신이 거기 있어서 다행이었군. 잠깐, 정신이 드나 봐. 위니, 괜찮아? 심장이 아직도 뛰는구나. 위니, 정신 차려! 볼트헌터, 거기 있었군. 내가 깜빡 잠이 들었었나봐.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셨나? 자, 내 샷건 좀 받아. 지금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결혼식을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군. 일단 게이지와 볼턴터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원래 계획으로 돌아온 것 같아. 이제 잘못될 건 없겠지.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 카운터에서 말이지.